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은 양당 선대위 대변인들과 함께 막바지 선거 판세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희석 중앙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두 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딱 하루 남았네요, 이제. 예, 그야말로 남은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총력전을 펴고 있는 양당의 대표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어떤 목소리를 내왔는지 정리한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치개혁, 민생개혁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범죄 연대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2조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 정말 후회할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미안해 할 겁니다. 그 후회를 하실 겁니까? 4월 10일에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 용지가 바로 옐로우 카드입니다. 이번 옐로우 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을 하면 언젠가는 레드 카드를 줘야 될지 모르지만 예, 선거 기간 보여준 두 사령탑의 동선에 양당의 판세 그리고 선거 전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윤희석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작이 가락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끝은 청계광장인데 우리가 어떤 메시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락시장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민생에 관련된 정책 행보를 하겠다.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었죠. 네. 그리고 선거 맨 마지막 오늘은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청계광장은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그 서울에서도 중심지에 있는 곳입니다. 예. 결국 저희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중심 틀을 잡고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또 다짐의 의사표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짐의 의사표시다. 자, 강민석 대변인께도 여쭤보죠. 당 선대위 출정식을 용산에서 하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 총력 유세도 오늘 용산에서 하실 예정이잖아요. 예. 거기도 가시죠, 황 대변인. 예. 저는 그 상황을 봐가지고. 예, 그러시군요. 자, 시작과 마무리 장소에 담긴 메시지 어떻게 지금 어떤 메시지 주고 계신 겁니까? 우리 당은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무작정 심판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집권 그 2년간의 이제 평가가 담긴 단어입니다. 함축적인 단어인데 지난 2년간 우리는 그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또 무도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 폭정 그리고 각종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징적인 지역으로 용산을 정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산에는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용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행보다. 상징하는 지역으로 용산을 정했다는 말씀.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부터 어제까지 두 사람이 방문한 곳들을 살펴봤더니 서울 등 수도권이 많았습니다. 수도권 판세가 그만큼 백중세란 의미겠죠. 서울로 들어가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48개 지역구 가운데 송파, 마포, 광진 등을 두 번 이상 찾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중성동과 동작 등을 두 번 이상 방문했고 그중에서도 동작 을에 집중했습니다. 자, 여야 대표의 동선에 담긴 함의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자, 윤 대변인부터. 예. 일단 한강벨트에 집중된 유세를 한동훈 위원장이 했다는 것은 서울의 승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이겨야만 서울 전체 선거를 이끌 수 있고 또 수도권 선거, 전국 선거를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총선 때 저희가 서울 49석 중에
8석밖에 이기지 못했는데 한강 벨트라고 할 수 있는 곳 중에 용산 정도 빼면 그냥 다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타서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분위기를 가져오면 서울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고 특히나 그 지역이 저희의 이 보수세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지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지역에 신경을 썼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강 대변인 어떻습니까? 서울 한강 벨트는 민주당에게도 매우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 동선이 한강 벨트에 집중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아까 예시한 중성동 지역이라든지 네. 동작 외에도 요즘 들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보면 그 강남 서초 벨트에도 이제 지원을 나오고 계십니다. 여당 우세 지역이죠? 그 한강 벨트 중에 하나이면서 여당 우세 지역, 그러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제 험지, 나아가서 불모지로 꼽혔던 지역인데요. 예. 근데 이제 불모지 또는 험지가 요즘에 격전지로 바뀌는 양상이 그 각종 여론조사상 지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좀 반박하지 않았어요?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게 나타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인 거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 불모지에도 서울의 봄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총력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강벨트와 관련해서도 뭐 불모지에도 뭐 서울의 봄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닌 동선을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이 박빙 지역, 우세 지역을 네. 주로 돌아다닌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PK, 강남, 뭐 여당 우세 지역을 포함해서 격전지를 좀 많이 다녔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윤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뭐 불모지까지 이 대표가 가서 지원 유세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집중해서 유세라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지금 스피커를 도맡다시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을 저희는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 그 여야 대표 공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호남을 찾지 않았다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호남을 찾지 않고 지금 격전지 위주로 돌아다닌다는 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전체로 봤을 때. 어쨌든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저희 또한 그 험지나 이제 격전지 위주로 이제 선거 동선을 짜고 계시고 특히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8곳, 낙동강 벨트도 해볼 만하다는 판단 하에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 사령탑이 사실상 쓰이토입니다. 그래서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예. 또한 대구에서 유일하게 당선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야당으로서는요. 이제 부산,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활발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 자, 오늘 나온 그 조간의 보도를 쭉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50곳에서 60곳, 50에서 60곳이죠. 접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접전지가 55곳에서 60곳, 55에서 60곳이다 이렇게 접전지로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윤 대변인. 네. 접전지 양상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접전지 숫자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접전지로 보는 지역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접전인데 접전인 가운데도 이기고 있느냐 아니면 지고 있느냐 그것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박빙으로 붙어 있느냐 이 상황 인식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예. 남은 기간이 이제 하루도 안 남았죠. 내일 투표를 마치면 사전선거까지 합쳐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승부 여하에 따라서 5, 60석의 향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1당이 누가 될지, 1당이 되면 과반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게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강 대변인께서 그 민주당에서 이제 PK 지역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10여 곳의 어떤 지지율 역전 추세가 있다 이런 발표도 했더라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결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수 유권자들께서 많이 저희를 또 비판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그래도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여러 여론조사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결과, 저희에게 좀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민주당도 지금 전국적으로 50곳에서 60곳 접전지로 보고 있어요, 강 대변인. 예, 그거는 뭐 이미 우리 당 대표께서도 직접 언급하신 이제 숫자이기는 한데, 이게 접전지가 50곳이냐 또는 60곳이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요? 다만 이게 선거야 이렇게 내일 투표하느냐 모레 투표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적으로 봐서는 이게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경합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당 인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판세 분석 내놓은 걸 보니까 이제 그 우세 지역이라고 할까요? 이제 105석에서 140석까지 지금 최소치와 최대치가 좀 범위가 좀 커졌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석에서 153석 플러스 알파. 여기도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격전지도 지금 보면 50곳 이상씩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판세가 좀 안개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느 총선을 막론하고 전국을 254개로 쪼개놓고 각각의 승패를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처럼 단일 선거구라면 어느 정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승패 여부를 알 수 있지만 그렇죠. 예.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하나하나 승패가 다르게 예상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두고 예측을 하는 게 상식이고, 그 범위가 근데 이번에 굉장히 넓다. 예. 한 30석, 40석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 석을 예상하느냐 하면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선거 결과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번 총선의 특징이 도드라지는 그런 각 당의 예상치가 아닐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총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한번 싹 불면은 또 이제 확 뒤집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는 이제 야권이 좀 우세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그 앞서 주요 소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여당 과반 의석을 막아달라.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세요. 끝까지 살얼음판이라고 하셨는데. 예. 아까 뭐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판세가 살얼음이 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격전지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표가 절실하고 부족한 상황이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절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투표 동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총선 기간 내내 논란도 많았죠. 양당이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던 이슈들 되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민석 대변인께 여쭤보죠.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야당 내에서 그냥 비명 행사다 이런 얘기가 막 터져 나왔었지 않습니까? 뭐 진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수를 이제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통이 없었겠습니까? 그건 어느 당이나 역대 총선마다 늘 이제 있었던 그런 진통인데요. 그런데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이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당에서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모지가 격전지로 바뀐다든지 하는 이제 선거 양상, 우리 당 후보들의 선전 양상을 보면서 이 진통이 성장통으로 바뀌는 과정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네. 윤 대변인. 많이 했었죠. 그래서 2월 달은 저희가 굉장히 행복하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생각보다 내홍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인기도 끌었고 해서 이제 선거 결과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선거 치를 때는 좀 불리할 만한 이슈들이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후에 막 좀 터졌죠. 예,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거 다 어쨌든 양 당이 악재를 다 한 번씩 겪은 겁니다. 예. 결국 그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이제 하루 남았다. 예, 그래서 판세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좀 짚어보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국면마다 당정 갈등 우려가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당정 갈등이라기보다는 뭔가 당과 정부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 또 당은 당대로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회고를 해보면 그래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간 측면이 있다. 다만
지금 의료 공백 관련해서는 아직 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아직도 저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예, 뭐 당정 갈등 없이 그냥 똑같은 목소리만 내도 아마 또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당정 갈등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뭐 공세를 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글쎄요, 저희 당이 특별히 당정 갈등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아까 당정 갈등 그 소재는 결국 이제 이종석 그 전 주 호주 대사 예.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정 갈등은 뭐 일단락 됐는지는 몰라도 전에 뭐 우리 당 과정에서도 좀 있었죠. 예, 우리 당은 이제 이종섭 전 대사 논란은 결국은 이제 고 최상병 순직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당정 갈등은 일단락 됐는지 몰라도 이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민심을 출렁이게 한 이슈들은 뭐가 있었나. 먼저 여권에서 불거진 문제죠. 황상무 전수석 문제 그리고 이종섭 전 호주대사 논란. 자,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당정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뭐 여권 내부에서는 이제 우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의 그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건데 결국은 두 사람의 사퇴까지 이어졌어요. 민주당 공천 갈등이 좀 가라앉기 시작할 무렵에 터져서 좀 더 이 문제에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거세게 좀 공세를 펼쳤던 것 같은데 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부터 시작이다. 출발은 이제부터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상병 순직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있었냐 없었냐를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 예. 시작에 와 있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선 결과 상관없이 총선 이후에 계속 이 문제를 그렇습니다. 좀 끌고 갈 거다 그런 우리 말씀이군요. 우리 당은 이미 이제 최상병 그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 예, 황상무 전 수석 문제, 이종섭 전 대사 문제, 이것이 사실 이 두 사람 사태로 일단락이 됐다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죠 당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와 예를 들어 용산 대통령실과 당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분의 사퇴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당연히 있는데 여론에 이미 다 반영됐을까요? 예.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이제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선거 이후에 민주당에서 특검법 통과를 공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상병 사건 관련한 뭐 수사 외압이라든지 이런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적어도 그 이슈만큼은 아직도 사라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공천이 마무리된 뒤에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대출 문제 그리고 또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이슈가 터져서 지금까지 상황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공천을 했으니까 그 공천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율적 결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민주정치 전반을 본다면 정당이라는 것의 그 정화 기능, 즉 국민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가려서 그 정화 기능을 작동시킨 후에 후보를 공천하는 그 기능이 마비된 것이 민주당의 현 주소라는 비난만은 꼭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문석 후보나 이 김준혁 후보가 갖고 있는 이 논란의 핵심은 과연 저런 정도의 품성과 전력을 가진 분들이 국회의정단상에 올라갔을 때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국회가 갖는 위상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답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두 명에 대한 후보 사태에서는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뭐 별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거를 게임처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퇴를 할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가 그냥 무투표 당선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을 줄 수 없다는 관점인데 민주정치 전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당명도 민주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미 늦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자, 이 두 후보에 대한 그 당의 입장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로서는 조금 이제 윤 대변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나 일단 양후복권은 본인이 일단 사과를 하고 논란이 된 아파트를 매물로 이제 내놔서요. 일단 매물 처리 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이익이 생기면 이거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제 김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이 이제 진솔한 사과를 권고했고 이거를 후보 본인이 수용을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공천이나 이 선거를 게임으로만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지나친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이 각 후보들 또 당으로서는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겸허히 그 낮은 자세로 후보들도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하셨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두 후보를 겨냥해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보다 김준혁 후보 이름을 더 많이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글을 썼다가 삭제해서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김준혁 이슈에 대한 그 당의 대응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강 대변인.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죠. 좀 전에 드린 말씀 이상 뭐 더 드릴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후보가 사과를 했고 이 내용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한 겁니다. 금방 이제 글을 신속하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재명 대표의 글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큰 이슈가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쨌든 신속하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를 하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은 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제가 강 대변인님 오늘 처음 뵙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뭔가 그것만 밝히면 됩니다. 지금 본인이 뭐 진실에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다시 묻고 싶은 겁니다. 그 글을 올렸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김준혁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고 명확한 입장이 삭제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좀 그 과도한 후보 본인이 사과를 한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과를 할 건도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과연 김준영 후보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과를 했느냐 여부가 있고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집을 팔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개인이 집을 팔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런데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 왜 공천을 취소했는지 그 경우와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왜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입장을 표명할 그럴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강민석 대변인 추가 반박하시겠습니까? 그 지금 사기 대출인지 편법 대출인지는 금감원부터 이제 조사가 들어갔고 앞으로 이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사전투표 당일날 금감원이 충분한 조사도 없이 이 사실을 졸속으로 이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강한 이제 유감을 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예단을 하고서 사기다 뭐다 이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절차는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켜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 두 후보에 대한 문제, 민주당 두 후보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의정 갈등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전공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35분 동안 면담을 했지만 양측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복지부에서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부인했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도 엇박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의료계 내부 기류도 복잡한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을 바라보는 지금 현재의 표심이 어떻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윤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이슈이죠. 이게 지금
꽤 기간이 오래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의료에 대한 공백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이 구조. 그렇다면은 민생과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하는 정부 여당, 정권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난감한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노력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전공의를 대표한다고 하는 분의 2시간 넘는 대화도 있었고 예. 복지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뭔가 변화를 보이려는 입장인데 물론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긴 했지만은 적어도 꽁꽁 얼어있던 어떤 얼음 같은 것이 그래도 조금씩 녹고 있는 그런 분위기만은 있다고 해서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국민들도 예의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민심도 이렇게 막 바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고 거기에서 전향적인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표심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선거가 꼭 아니다 하더라도 선거 직후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정 갈등을 바라보는 지금 현재 표심 중요하고 내일은 또 내일 기준으로 그 내일 기준의 표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리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만큼은 이제 네. 표심이나 유불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 뭐 윤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서는 이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유불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다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의 전환만큼은 이제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지난번에 50분간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담화를 보면 한마디로 이제 불통 리더십이었다라고 밖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 많았습니다. 그 담화문 내용을 보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저항이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반대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카르텔이라는 이제 표현도 등장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불통 리더십으로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풀 수 없다. 어쨌든 소통, 국민이 원하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좀 전환을 하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 들어봤고요. 어쨌든 뭐 총선 이후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짚어본 겁니다. 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또 저희가 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언론들 이 조국 혁신당 돌풍이라고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지금까지 이 상황 좀 예상을 하셨었는지 궁금해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나올지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었고요. 지난번 2심 징역 2년 판결 이후에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음으로써 조국 대표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된 이후의 상황. 그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조국신당은 탄생을 했고 예. 비례정당으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표심으로까지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위성정당의 표를 많이 이제 잠식하는 효과가 나면서 또 약간은 이 야권 전체 그 파이라고 하죠. 어떤 영향력을 좀 증대시키는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국신당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조국 대표 오늘 발언을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강 대변인, 이 사실 그 초반만 해도 마지막엔 좀 주춤할 수 있다. 이 기세가 꺾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평론가들도 많았거든요. 전문가들 중에. 이제까지 상황이 계속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윤 대변인께서는 바람을 예상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바람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만 이 바람의 세기가 생각보다는 좀 강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어떤 전망보다는 지금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그 1+3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3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기호를 의미하는데요. 어쨌든 각각 우리 당은 1 플러스 3 캠페인으로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 나름대로의 어떤 투표 활동을 하면서 아까 우리 당 표심을 잠식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저는 양당이 외연 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연 그래서 확장 경쟁이다. 예, 예. 그럼 몰빵론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있었던 말씀이지만 야권 전체의 파이, 야권의 의석의 총 합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권 의석 총 합이 늘어날지 어느 정도 결과로 나타날지 열어봐야 되겠죠. 예, 뚜껑을 열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선거 전에 최전방 공격수로 뛴 여야 대표들 서로 상대를 향한 발언도 참 많이 했죠. 개헌에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들의 그 눈물쇼, 엎드려 절하면 사과쇼, 시효가 딱 선거날까지였습니다. 선거날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바로 과거로 되돌아가서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이번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먼저 한동훈 위원장 발언부터 좀 보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른바 척척척 발언 관련해서 이건 사실 뭐 일하는 척했네. 라든가 뭐 삼겹살 인증샷 논란 뭐 이런 거 저격한 거 맞죠? 네. 예. 이건 뭐 저희가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그냥 자초한 일입니다. 물론 뭐 일하는 척했다는 거는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농담처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농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그 분별력이 일반이 생각하는 그 수준과 이재명 대표의 그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고 또 뭐 삼겹살 먹은 것처럼 했는데 보니까 뭐 쇠고기다 이런 것은 그 국민적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생각하면 뭐 여러 얘기 할 수 있겠지만은 위선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선거 전략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안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척척척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대당 입장에서. 이게 너무 좀 자잘한 이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식차가 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 대표입니다. 여당 대표이면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이거는 뭐 마치 삼겹살을 먹었냐, 소고기를 먹었냐,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농담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편하게 그러니까 한 마디 농담을 하신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아이고 오랜만에 이랬다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힘들다라는 뜻의 이게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스토킹하는 것 같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정치 수준을 여당 대표가 너무 그 낮추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한 공격, 공세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동훈 위원장 발언 중에 야권 이백성론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어요. 윤 대변인.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바꿀 것이다. 뭐 개헌할 것이다. 뭐 나아가서는 셀프 사면까지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정말 상황을 이 정도로 심각하게 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각에서는 지금 뭐 공포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야권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4년간 민주당이 180석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벌어졌었던 합의하지 않은 입법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정말 절대 과반을 넘어서 200석 이상 야권이 확보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국채와 정채를
모두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개헌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합니다.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못할 일 없는 그 범위 중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우리나라의 체제에 대한 어떤 변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사의 기소권을 뭐 박탈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까지도 손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집약해서 얘기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권의 입법 폭주를 걱정해서 한 발언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 강 대변인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기 대한민국 체제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종 색깔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당이 입법 폭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그동안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그 헌법 체계를 오히려 부정한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석, 우리가 이제 200석이라는 말을 한 적은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국민의 판단으로 그런 선거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체제 변경이라든지 한 것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당에서도 막말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남 양산갑의 윤영석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한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영석 후보는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유감 표명까지 했습니다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이건 막말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 입에 이렇게 옮기기조차 좀 민망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주먹까지 휘두르 가시면서요. 그런데 저는 이 폭력적 언어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보인 윤영석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국민 목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죽 X라는 표현이 국민 목소리라고요? 무엇에 대해서 이분 유감 표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 당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극단적 언어 사용은 결국은 증오 정치를 더욱 부추길 거라는 이제 판단에서인데 사과조차도 이제 진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제 즉각적인 이제 후보의 사과 또 후보 사퇴를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예. 국민 목소리라고 이제 강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퇴 의사가 지금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정말 표로 국민 목소리를 투표로 나타나는 국민 목소리를 진짜 국민 목소리를 듣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몇몇 후보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 윤영석 후보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한 발언 같긴 한데 지금 야당에서는 좀 후보 사퇴까지 좀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당이 다 이제 막말에 가까운 또 막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후보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윤영석 후보 발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뭐 옹호한다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현장을 뛰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감정이 앞서서 그런 실언도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윤영석 후보가 다시 한번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에 합당하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후보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끝으로 좀 한 말씀씩만 좀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도 극단적인 진영 대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튼 뭐 정권 심판 대 이조 심판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양측의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정책 선거가 되지 못했다 이번 선거도 그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대변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제기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한 프레임이 아니라 그 지난 2년간의 그 국정 행위에 대한 농축된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국정 운영이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 당의 이제 입장을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높은 사전 투표율이라든지 기록적인 재외국민 투표율로서 그 정권 심판 열기가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격전지가 아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내리 이제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한 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그 새로운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난 2년간 똑같은 이제 국정 운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에 힘을 실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중입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인데 선거전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저희는 민생에 관련된 즉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공약을 내놨다. 인구부 그리고 그 밑에 청년청을 설치를 해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청년 세대가 앞으로 삶을 잘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생 물가 관련해서 부가세를 필수품에 한정해서 5%로 10%에서 5%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추진하겠다. 그래서 민생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거 하루 전 양당의 각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양당의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